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전에 라이더가 추천한 맛집 도마동 배재대점 네. 내가찜한닭. 네.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마기꾼이신가? 되게 이뻐 보이시는데? 맞습니다.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이요? 네. 우리 집만의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요런 게 우리 가게에 오면 좋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노하우라는 거는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아름다운 미소? 그건 당연한 거고. 프랜차이즈인데 다른 네네. 데는 거의 사장님들이 거의 안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욕심이 좀 더 많은, 그래서 맛도 막 많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데 없는 메뉴가 저희 자체 개발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고장찜닭이라고. 이 메뉴 고장찜닭? 네. 고추장, 간장을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면 제가 시식한 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진짜 맛있어. 야! 단짠 플러스 고소해. 야, 진짜. 야, 이거 맥주 소주를 그냥 모르네. 야, 진짜 맛있어. 야, 원래 찜닭하면 나 간장 베이스가 좀 진하고 단맛이 진한데 매콤한 맛이 되게 익숙한 매콤한 맛이에요. 이거 만들 때 그냥 저희끼리만 먹어봤거든요. 네네. 우리 매장 안에서 알바 친구들하고. 근데 그냥 만들었는데 상상으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떡볶이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맴돌고 여러 가지가 막 맴돌아. 소스에 막 찍어 먹고 싶어. 이렇게 소스에. 이 감자랑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치즈 이거 딱 얹으면 당면까지. 당면도 있구나. 당면 너무 좋아. 치즈 때 치즈가 완전 덮어 있어가지고. 자, 이거 먹고 해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부. 근데 이게 느끼하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부르는 맛. 그러니까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만두. 만두도 있구나. 허허. 자. 이 고장 찜닭의 속사전입니다. 자, 이 찜닭의 묘미. 고추장이 들어갔는데 너무 또 떡볶이 맛 같은 느낌은 안 나. 이게 적절해. 그리고 이 매콤한 맛도 아주 적절해. 학생들이 오면은 간장 고추장을 엄청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참 좋았어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셨구나. 간장 먹을까? 고추장 먹을까? 이러다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긴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알바 친구들이 섞어 먹어볼까요, 사장님? 이래가지고. 네. 배달은 몇 시까지요? 배달도 10시까지요? 네, 배달도 10시까지. 라스트 오더가 10시까지예요? 9시 반이요. 아쉽다. 배달은 12시, 새벽 2시까지. 그럼 저는 언제 집에 가요? 요거 이제 우리 고장찜닭 메뉴 나오고 나서 이제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매출로 연결됐어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내가 1위예요. 이 사람 입맛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우리 오는 가게 손님들한테 네. 좀 하실 말씀. 저희는 뭐 냉동 같은 건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쓰고 국내산 뭐 신선육으로만 하거든요. 일단 믿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맛있게 제가 요리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쁜 사장님, 여기 예쁜 사장님 가게 오시면 뵐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전에 숨겨진 맛집들을 계속 탐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야, 여기 진짜 숨겨진 맛집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여기 찜닭, 네. 제가 고장 찜닭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추천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 메뉴만 지금 즐겨서 집에서 이제 생각났던 거 시켜 먹고, 저희 라이더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네. 배고프게 되면 네. 사장님이 이 맛을 떠나서 맛도 맛이지만 막 밥도 막 서비스로 막 한국음식 넣어주시고. 사장님이 인덕이 또 있으시구나. 네. 인떡도 맛있습니다. 인떡이 맛있다 이거. 네. 이거 좋은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찜닭도 네.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이 라이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배달을 네.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맛집들을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 입들이 다 고급 맛집입니다. 자, 이 다음은 네. 또. 점장님께서 네. 다른 라이더 분들한테 바톤 터치하고 네네. 맛집을 추천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다. 이거 치킨무,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무를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치킨무 맛보다 굉장히 상큼하고 깔끔해요. 직접 담으신다고 하니까 이 감칠맛은 약간 떨어져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면서 깔끔한 맛.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이더가 추천한 맛집 2탄 이렇게 성공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